이제 드디어 북쪽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 왕이 되어 주십사 하고 간청하는 장면인데,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죠.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왕의 한 고륙인이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2절 앞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다. 이 출입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은 왕이었다. 심지어 사울이 왕일 때도, 사울이 왕일 때도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때에도, 골리앗이 나와서 그들에게 격동하는 때에도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다윗이었고, 그 뒤에 실질적으로 그 모든 전쟁에서 나아가서 승리한 것은 전부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뭐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히 하는 그 말이, 사울이 왕일 때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노래를 하고, 그것 때문에 사울이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사울이 왕일 때부터 지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자인 다윗을 자기네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실은 어리석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때에도, 이 헤브론에서 이 7년 반 동안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에게, 아브넬에게 선을 베풉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의 이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아브넬은 한 5년이 지난 뒤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 왕을 따르는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죠. 이제 그들이 제대로 정신이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바로 이러한 그 구조는, 구원의 구조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내 구원이 혹시 다른 데 있을까, 이 세상의 것에 있을까 돌리는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의를 베푸셔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정신을 차리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믿는 중에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간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면들이 이미 다윗이 왕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알아요. 계속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다윗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주저 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러다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드디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제대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자, 왕은 우리 한 고륙인이다. 우리의 구원자니이다. 세 번째로는 그 2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한 말을 이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무엘 상하에서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다윗에게 하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한번 택하셨다고 할 때 그 택하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은요 지금도 계속 있어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단 택하시고 그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일단 자기 백성을 택하시면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 이루셔요. 근데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한 방편으로 왕을 세웁니다. 그들에게 왕을 세워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그 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왕을 버리십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한나의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실 때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 앞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왕을 그렇게 세운다 말입니다. 왜 세우느냐?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찾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자 중반부터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지도자라는 말은 조금 이 여러 가지 그 말이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기드라고 하는 말인데 굳이 왜 왕이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 왕이란 말을? 이 그 리더라는 개념으로 그냥 쓴 거거든요. 사울도, 사울에게도 나기드라는 말을 썼고, 그 다윗에게도 나기드라는 말을 썼는데, 왕과는 조금 다른 의미, 그 인도하는 지도자라는 의미인데, 그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다윗입니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왜 왕을 하나님이 갈아치우느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28장 17절에 엔돌의 신접한 연을 통해서 사무엘을 올렸을 때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사울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걸 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약속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게 그들의 앞에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우는 목표, 목적이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목자라고 표현하겠어요. 목자. 이 목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참 느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목자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경민족이니까 뭐 쌀이 어떠네, 모내기가 어떠네 이러면 좀 느끼는 게 있을지 몰라도 목동, 목자라는 말은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차성교사님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을 가서 거기서 기차만 보니까 15시간을 탔어요. 우리가 밤 기차도 타고 이렇게 기차만 탔는데 기차를 타고 양쪽에 보니까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중간중간에 제가 본 게 뭐냐면 양떼들이에요. 양떼들이 중간중간중간에서 계속 봤어요. 근데 그 양떼가 하나같이 반드시 목자가 있어요. 없을 법도 한데 그 많은 양떼들이 양떼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목자가 있어요. 수십 대의 양떼들을 봤습니다. 15시간 한밤쯤 빼놓고는 새벽에도 봤고 낮에도 봤고 다 봤어요. 계속 끊임없이 양떼들이 나오는데 하나도 목자가 없는 양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한 마을이 있으면요, 마을이 있으면 다 집집마다 양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침이 되면 그 양떼들이 나가서 풀을 뜯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집집마다 양이 목자 하나 붙여 있기에는 너무 양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중에 목자가 하나 있습니다. 마을에 목자가 있어요. 그러면 온 동네 양들을 다 모아서 그 목자 혼자서 다 끌고 가요. 그 사람한테 다 맡기는 거야. 뭐 그 수고료를 일정액을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맡겨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양떼를 데리고 나가서 다 풀을 뜯기고 저녁에 돌아와요. 그 참 신기한 게 저녁에 딱 돌아와서 마을 입구 가면은 양떼들이 다 지네 집으로 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다 지네 집으로 가. 아침에는 다 해서 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양떼를 그냥 방목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이유는 양은요, 목자가 없는 양은 죽어요. 목자가 없는 양은 죽어요. 목자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염소요, 염소. 그 우리나라도 뭐 무인도에다 뭐 풀어놓고 그냥 내부로 방목하잖아요. 다 염소요. 양은 아니에요. 염소는 지가 알아서 살아요. 양은 못 살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서 목자 하면 양들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게 너무나 박혀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야곱도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해요. 야곱 자체가 목자잖아요. 자신이. 창세기 48장 15절 봅시다. 거기 보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봐요. 영어 성경 한번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영어 성경 없어요? 한영 성경 있는 사람 보면 My shepher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내 목자이셨다, 이렇게. 이 말 한마디에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야곱은 양이고 자기 스스로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한시도 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난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 양식 하나 제대로 내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도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식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기도 하고 늑대가 나를 공격할 때 나를 지켜주고 구해주기도 하고, 내가 목자를 보지 못하고 잠시 한눈을 팔아서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나를 찾아와주고, 이게 목자예요. 어떤 양떼에는 목자도 있고 개도 있어요. 개도, 그 양떼를 모는 개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개는 조금 못 믿겠더라고요. 기차가 막 가니까 한눈을 팔고 이게 막 기차를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건 못 믿을 거다. 어느 정도 쫓아오고 저도 포기하고 가긴 하는데 지 본분을 잊어버리고 막 기차를 쫓아와. 그만큼 목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목자인 야곱이, 목자인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 목자가 뭔지 너무나 잘 아는.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민수기 27장 16절 봅시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세의 기도입니다.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 이후에는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까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목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목자.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목자를 알아. 목자를 모르는 건 누구냐? 염소예요, 염소. 이번에, 아니, 다음 주일날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합니다. 이번에, 거길 가서 그 지학교의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과 여러 이제 몇 시간씩 같이 대화 나누고 뭐하고 교제를 하고 했는데, 제가 마침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제 설교가 되니까 일부러 물었어요. 거의 대부분 저도 공부를 해온 거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한번 직접 듣고 싶었어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바로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염소는 때려야 된대. 하여튼 더럽게 말 안 듣는데. 염소는 때려야 돼. 양은 말로 하면 듣는데요. 양은 때릴 필요가 없대. 말로 하면 다 듣는데.
염소는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다니고 그래서 그 몽둥이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두들겨 패야 어떻게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염소는 고기도 맛이 없대요. 고기도 맛이 없대. 시장에서 팔면 양값이 훨씬 비싸고 염소 값이 싸대요. 그럼 염소를 왜 키웁니까? 양에게 염소가 없으면 안 된대. 양에게 염소가 없으면 안 된대요. 양은 미련해가지고 먹는 걸 멈추질 못해. 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먹는 걸 멈추질 못해. 근데 그거를 계속 그 염소는 공격적이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양을 들이받는데 들이받으니까 양은요 내버려두면 먹다가 잘못하면 뱉어져 죽는데요. 근데 염소한테 바치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야. 자꾸 움직여. 움직이고 먹는 것도 좀 덜 먹고 건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염소를 양하고 섞어서 키우는 게 양들을 위해서 키운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기막힌 진리인가.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에서 직접 생활에서 체험한 걸 들으니까 더 와서 닿는 거예요. 이 중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섞어놓는다니까? 섞어놓는 이유가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염소의 목적은요, 양들을 괴롭히는 목적입니다. 양들을 괴롭혀서 정신 차리게 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죽게 만들지 않아요. 자꾸 기도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저 집사가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야. 아, 그거 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왜 하나님 우리 교회 항상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오히려 섭리인 것 같아. 하나님의 지혜이고. 양을 위해서 염소를 풀어놓는다. 이 중에 염소가 누굴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양을 위해서 풀어놓습니다. 우리 다음 주 설교까지 이미 끝났네. 목자를 세워달라는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차피 양이에요. 양. 누군가의 돌봄과 관리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은 깨어서 하나님 따라서 나 혼자 갈 수가 없는 존재야. 반드시 모아서 그 중에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있어서 리더가 그를 끌고 가야 돼. 교묘하게 그 중에 꼭 염소를 하나님이 끼워 넣어서 항상 문제가 있게 해서 모든 양들을 깨어 있게 만드는 거야. 청어 속에 메기를 넣는 거 아시죠? 청어 속에 메기를 넣으면 한두 마리 잡혀먹을지 모르지만 청어는 팔팔하게 오래 산단 말입니다. 그런 원리. 그 목자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결국은 그 목자를 그들이 갖게 되죠. 또 잃게 되죠. 열왕기상 22장 17절 봅시다. 다윗 왕국이, 열왕기상 22장은 이미 다윗 왕국이 무너진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목자 없는 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갈 수 없어요. 각자 자기들은 평안한 길로 간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목자를 주시기로 했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마침내 그 목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모세의 기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목자를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모세는 안 들어갑니다.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의 한 목자를 주시는 언약.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일종의 낙이 되죠. 아까 지도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리라. 목자라는 말이 나와요. 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에도 그 목자의 개념이 나옵니다.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목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제자들이, 양떼들이 다 흩어진다 말입니다. 이 목자의 개념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에게 오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목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흩어지는 면도 다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큰 목자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우리 같은 목사는 그 밑에 작은 목자. 그래서 패스토라는 말이 그 목사라는 말이 바로 목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히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반 동안 그들은 등을 돌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온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셨나이다 고백을 하고 이제 그를 세웁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반응을 뭐라 하냐면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모일 때는 그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일 때 언제 모였느냐?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는 이 세상의 왕과 같은 왕, 힘 있는 왕, 이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또 모였어요. 근데 이때에는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그들이 나아가는 거야. 그들이 그들에게서 다윗이 왕권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 기름 부은 이후에도 그 왕권을 다윗이 취한 적이 없어요. 왕권을 위해 무언가 취한 적이 없어요. 사울의 목숨도 취하지 않았고 그 왕권을 취하지 않아요. 저절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에게 나오고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에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모든 일의 주권자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사무엘 상에서부터 다. 그런데 모든 그 요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죠. 다윗왕이 주도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장로들이 그 언약을 받아들입니다. 드디어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한 목자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어요. 이것은 기름을 붓는 날은 마치 우리들로 얘기하면 인감도장을 찍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목자를 세우신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야 하고, 그 나라는 정의로워야 되고, 그 나라는 그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나라,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요즘 선거철이 됩니다만은 선거철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뭡니까? 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뽑혔으면 좋겠어요. 보다 더 나은 대통령, 보다 더 나은 국회의원, 보다 더 나은 여러 지도자들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정직하고, 보다 더 능력 있고 지혜로운 그러한 리더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근데 언제나 이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를 실망시켜요. 우리에게 100%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어쩌면 덜 나쁜 것을 택하는 것일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고대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고대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우리의 결국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국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바로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간다면 이 세상에서 실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불공평함과 부정직함과 이런 모든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병으로 눕지 않아도 돼. 그러려는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것이고,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마침내 우리가 천국 가면 반드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 속에 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에서 정말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양이 목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또 저도 함께 바라보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혹시 염소가 없나 보고, 염소가 있다 하더라도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염소가 없으면 양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부둥켜 안고 어떻게든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